최근 지역 대기업들의 대기질과 수질 조작 파문으로 생태도시 울산의 이미지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환경 개선을 위해 해왔던 노력들도 물거품이 될 위기입니다. 자, 오늘은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울산의 대기질 개선은 2002 월드컵이 계기가 됐습니다. 검찰은 2002년 월드컵 직전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대기 오염으로 적발된 공장장들을 무더기로 구속하는 초강수를 뒀고, 이후 대기질은 크게 개선됐습니다. 울산시는 2년 뒤 에코폴리스 울산 선언을 통해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대내외에 알렸습니다.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경제도 주도해 나가고 환경도 보존하는 모범 도시로. 1년 뒤엔 태화강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며 수질 개선에 적극 나섰습니다. 10년간 2천억 원을 투입해 시민의 젖줄 태화강을 생태하천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빈틈은 많았습니다. 매연과 황산 유출, 폭발 사고 등으로 공장장들이 잇따라 구속됐고, 2006년엔 독성 폐수를 무단 방류한 원산의 공장장이, 2014년엔 유독 폐수를 무려 8년간 방류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대기 자동 측정망을 조작한 간큰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에어컨 뒤에 몰래 차단 스위치를 설치하여 직원들이 TMS실을 함부로 출입하고. 한동안 잠잠한가 했지만 역시나 아니었습니다. 올 들어서도 기업체들의 대기질 조작 혐의에 이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수질까지 조작한 혐의가 불거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지금보다 나아져야 되는데, 최소한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울산시의 그런 정책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 월드컵을 표방하며 대대적인 환경 개선에 나선 지 20년이나 되었지만 환경 범죄가 여전한 겁니다. 솜방망이 처벌과 느슨한 감시 체계를 개선하고 일부 기업체와 공무원의 잘못된 인식까지 바뀌지 않으면 생태도시 울산은 앞으로 20년이 지나도 이룰 수 없는 꿈일 뿐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